자, 먼저 일단 사실 난이도에 대한 예측, 대한민국 입시에 있어서 각 영역별로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측은 이건 거의 이제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서 신의 영역이 되어버렸습니다. 뭔 말이냐면, 자, 사실상은 이미 금년에 폐지가 되어버렸지만 어때요? 쉬운 수능을 표방하면서 만점자를 영역별로 1%를 맞춰보겠다고 했었는데 하다하다 안 되니까 3년 만에 폐지시켰죠. 그 사이에 영어, 자, 작년까지는 외국어 영역이라는 명칭으로 주어졌었던 영어 시험의 난이도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2011학년도 같은 경우는 수능 18년차의 수능 시험에 있어서 가장 불수능이었습니다. 난이도가 가장 높았죠. 자, 만점자가 0.23%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난 문제 제기가 되다 보니까 2012학년도에는 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물수능이 돼서 만점자가 2.67%, 그래서 무려 12배나 많은 만점자를 양산해버린 난이도의 철저한 실패였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 2013학년도는 그래도 한 0.7% 안팎으로 만점자 1%에 근접시키기는 했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난이도에서 대략적인 우리가 레퍼런스를 찾아보자고 했을 때는 이러합니다. 2013학년도 작년 수능이 적정 난이도였고, 그리고 아마 금년에도 난이도 조정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일 것인데 금년 B형 난이도, 아시겠죠? 수능이 통합되면서 B형 중심으로 가지 절대 A형 쪽으로, 쉬운 수능 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건 자명한 일이 되겠죠. 자, 그래서 금년 이제 현재 고2로서 2015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울 수 있는 최고의 한계치는 2011학년도에서 보여줬으니까 일단 난이도에 대한 것은 2013학년 그리고 앞으로 열흘 정도 후에 치러지게 될 2014학년도 수능의 A형 말고 B형을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풀어보고, 아, 이 정도가 적정 난이도고, 그 다음에 이제 2011학년도를 다시 한번 풀어본 다음에, 그래, 극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난이도가 여기까지니까 이것까지 내가 수월... 뭐야? 반갑나 보네요. 안녕. 자, 이것까지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되면 2011학년도까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난이도에 있어서 어떤 난이도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해결해낼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 자, 그러면 이제 또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게 뭐냐면 과연 EBS의 연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사실 이제 EBS 연계 정책에 대한 것도 사실상 그다지 성공적이진 못하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고3 교실에서의 이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교과서는 다 팽개쳐버리고 이렇게 EBS 교재를 전부 다 수업을 하게 됨으로써 완전히 이제 파행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지표적으로 저울질 해본 결과 EBS에 대한 연계는 사교육비 절감 이 정책의 취지에 부합한다 해서 계속 유지하기로 했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대응하는 얘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EBS 연계가 시행되고 나서 정말 상당히 아주 혼란스러운 난맥상이 계속 연출되어 왔는데, 자, 우선적으로는 이제 선후 관계에 대한 정립이 분명하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현재 고2인 학생들은 이제 시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예비 수험생이고 11월 7일 수능이 치러지는 그 순간부터 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예비자를 떼고 곧바로 수험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여러분들 2학기 기말고사 대비를 하느라 경황이 없겠지만, 그거 끝난 즉시 어떤 그 사이에 어떤 방학까지 가는 동안에 들뜬 분위기 싹 다 제거해버리고 공부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적으로는 원리와 개념에 충실한 기본기 쌓기가 중요합니다. 이건 비단 영어뿐만이 아니라 수학, 국어 다 마찬가지죠. 탄탄한 내공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EBS 교재에 대한 것을 문제풀이를 적용하는 거죠. 대개 금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EBS 교재에 있어서 영어는 수능 특강, 그리고 EBS FM 고교 영어 듣기, 그리고 이제 1학기가 이제 시작되고 나서 나오게 되는 이제 인터넷 수능해서 듣기, 그리고 독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고득점 엔재해서 230제, 그리고 수능 완성, 이 정도가 이제 연계 교재가 될 텐데, 미리 확실하게 실력 기반을 다져둔 다음에 시기별로 EBS 교재가 나올 때마다 나의 실력을 거기에 맞게 이 드릴, 반복 연습해가는 그러한 과정으로 생각을 해야지 EBS 교재를 가지고 나는 실력을 쌓아가겠다 하면 이미 늦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겨울방학이 끝날 무렵,
겨울방학이 끝나서 신학기가 되기 전인 2월 말까지 여러분들은 탄탄한 내공을 쌓아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도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2014학년도 수능이 치러지기 열흘 전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평가원에서 치러졌었던 모의고사 이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순위적으로 봤을 때 최고 오답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저 1번 같은 경우 어때요? 오답률이 지금 74.5%라는 얘기는 100명이 시험을 봤을 때 75명이 틀리고, 그렇죠? 25명이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요게 35번, 36번 다 유형적으로 뭘까요? 잘 몰라요? 유형적으로 지금 현재 치러지는 수능에 있어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도 그렇고 1학년도 그렇고 모의고사를 봐봐서 할 텐데 35번, 36번이 뭘까요? 빈칸 추론입니다. 자, 42번 장문 독해에 있어서 역시 출제되는 빈칸 추론입니다. 34번 빈칸 추론입니다. 32번 빈칸 추론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수험생들이 많이 틀린 것이 통계적으로 빈칸 추론인데,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오답 순위 1위부터 4위까지, 즉 가장 어려웠던 문제 4개가 전부 다, 자, 어때요? EBS 비연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간단히 알 수 있겠죠? 2015학년도, 2016학년도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위권 대학을 진학하는 데 있어서 영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상위 등급을 받는지에 대한 가늠자 역할을 하는 세부 유형은 바로 빈칸 추론이고, 그 중에서도 연계 출제가 점점 잘 안 되고 난생 처음 보는 지문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바로 비연계되는 지문으로 출제된 빈칸 추론 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실력 기반이 갖춰져야 됩니다.